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서열우유의 새롭게 선보인 굿나잇 우유입니다. 밤에 마신 우유 굿나잇 우유인데요. 저지방 우유이고 750mg입니다. 어째서 굿나잇 우유냐고 하면요. 멜라토닌의 함유량이 다른 그 우유보다 높기 때문에 굿나잇 우유라고 합니다. 잠을 평소에 잘못 주무시는 불면증 환자들 좀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멜라토닌이라는 게 굉장히 뭐 좋은 성분이래요. 몸에 있는 활성산소도 제거를 해주고, 뭐, 아무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자세한 사항은 멜라토닌 쳐보시면은 어디에 어디 좋다 뭐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게 가격이 좀센 편인데요. 보시면 750ml인데 가격이 2,900원 정도예요. 하지만 지금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310ml가 1,000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소비자 가격 1,000원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고, 하지만 또, 이제까지 우유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싸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네. 네. 밤에 마시는 우유, 굿나잇 우유고요. 잠을 잘 자야 하루가 활기찹니다. 해 뜨기 전 이른 새벽에만 착유한 우유로 편안한 잠을 위한 프리미엄 우유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인공적으로 멜라토닌을 넣은 게 아니라요. 우유 착유를요, 밤에, 그러니까 밤 시간에, 원래 일반적으로 착유를, 네, 착유를 얘기하는데, 모기를 잡았습니다. 엄마야. 옆에 있는 휴지로 닦고. 네. 아무튼, 나라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붙은 것 같은 기분이. 아무튼, 네. 굿슬립.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네. 일반적으로 하루에 두번 착유를 한다고요. 이른 새벽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젖을 잘 짜주지 않으면은 소가 굉장히 뭐라고 하더라? 괴로워한대요. 젖소가 젖이 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는 소를 깨워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착유를 하는 건 아니고요. 로봇 같은 기계 머신이 있대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이렇게 우리가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갔다 오는 것처럼, 소들도 밤중에 뭐 그런, 이렇게 젖이 너무 불고 그러면은, 야밤에 착유기 로봇 머신이 있대요. 거기에 앞에 가면 자동적으로 착유가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우유가 이 굿나잇 우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우유고요. 영양 성분은요, 100ml당 50kcal, 당분은 5g, 단백질 3g, 탄수화물 5g, 지방이 1.8g. 뭐 콜레스테롤도 5ml 정도 들어가 있고요. 칼슘 100mg. 그리고 저지방 우유여서 밤에 먹어도 뭐 살찔 걱정은 덜하다라고 하는데 뭐 로우팻이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맛이겠죠?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밤입니다. 밤 시간. 네, 이런 뭐별 똑같고요.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다. 근데 솔직히 맛에는 제가 막 절대미식 장금이 막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맛은 그냥 저지방 우유 맛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저지방 우유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냥 일반 훈유에 가까워요. 뭐 무지방 저지방 우유는 열량이 한 4,50kcal 되는데 얘는 지방 1.8g 정도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저지방은 아닌 것 같고요. 적당히 고소한 맛입니다. 뭐 지금 영국과 일본에서는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멜라토닌 우유라고 하는데요.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잘 아시죠? 밤에 좀 잠이 안올 때는 발 마사지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우유를 따끈하게 데워서 한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그런 아시죠? 그런 팁 같은 거는 네, 서울우유가 근데 이번에 또 서울우유가 우유값을 되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올렸다가 뭐 내렸다고도 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아무튼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유를 매일 마시는 편인데 그런 우유의 값을 제일 먼저 올린 장본인이어서 곱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새로운 우유가 나오니까 되게 반갑긴 하네요. 굿나잇 우유입니다. 밤에 마신 우유. 아휴 참. 가격이 너무, 솔직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옛날에
310ml가 지금 저지방 우유가 1,000원이자 1,000원이고 185mg이 700원, 650원이에요. 진짜 일본에서는 1리터 저지방 우유가 104엔 정도, 그러니까 1,000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지는 것 같아요. 우유만 봐서도 진짜 너무 비싸지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한번 올리면 내리질 않아? 기름값도 딴 데, 딴 나라에 좀 이렇게 내려가니까 우리나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튼 굿나잇 밀크 얘기를 하다가 우유에 대한 그 서러움이, 저 오늘부터 이것만 마시고 이제 우유를 이제 끊으려고 해요. 다이어트도 있고. 우유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굿나잇 우유 그 동영상 리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우유 마시고 튼튼한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비싸긴 하지만 뭐 맛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유 맛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은 2008년 9월 32일이 아니라 9월 23일. 32일은 없죠. 네, 굿나잇 우유 동영상 리뷰였습니다.